닉털을 드십니다. 4번 시리우스의 반쪽에 수사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4번 시리우스의 활용에서 2번 플랫폴드는 2번 플랫폴드와 4번 시리우스의 정말의 감초가 급해집니다. 반쪽은 1번 알차님이 급한 2번 도망가의 불가운데 2번 플랫폴드가 속도로 올라섰습니다. 2번 플랫폴드 수명수을 해당하고 있습니다. 2번 플랫폴드는 전출기사 라인을 구역을 수어 속도로 급해하고 4번 시리우스의 활용에 급해집니다. 5번 대만 후가 3번 2번 4번 5번 3발이 앞섭니다. 2번 4코너까지 선회에 나가고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속도로 부상에 나왔습니다. 강성호 조교사 직전 경주였던 일요경마 5경주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연이은 우승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구조 강성호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2번 플라잉 골드. 김형순 마주의 말입니다. 카우보이 칼과 파인질주의 정화. 9경에서 2등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자리 수말. 맞춰왔던 2번 플라잉 골드. 장초 교수와의 좋은 호흡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200m 경주에서 장초 교수와 함께 3마신차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고 직전 경주는 이동화 교수와 함께 5마신차 1300m 5등급 승급전을 시원하게 치르면서 4등급으로 직행했던 2번 플라잉 골드가 이번 경주 역시 4번 유리와 8번 니르베스트가 그 뒤를 따 2번 플라잉 골드 이번 경주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첫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7.3승을 달리게 된 2번 플라잉 골드 계속해서 연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도 궁금하는 여러분 2번 4번 5번 3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800m에서 펼쳐지는 부산 경남의 4경주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잖아. 오늘 여기 보니까 너무 세더라. 이게 너무 세더라. 알렌